2022 K3 리그 이제 그 끝이 보이는 오늘 대전한국철도축구단과 화성FC의 맞대결 이곳 대전 월드컵 보조 경기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양팀의 선발 라인업 짚어보겠습니다. 대전한국철도축구단 김승희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정성훈 골키퍼, 김윤진, 김규환, 최영훈, 박준희, 김민균, 박효환, 조유성, 김영규, 안상민, 서명원 선수가 먼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화성FC의 선발 라인업도 확인해보겠습니다. 강철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진영 골키퍼, 김경민, 구대엽, 카를로스, 안지호, 박우정, 김승우, 공용훈, 김성주, 조동건, 정지용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자, 주심이 시계를 확인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대전이 오른쪽, 화성이 왼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저 선수가 경기를 뛰면은 훨씬 더 공격적인 그런 뭔가 전술 운용을 하게 되는 그런 면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쪽 깊이 네. 낮게 침투해 들어가는데요. 박스 안쪽 슛! 잡혔습니다. 정성훈 골키퍼. 네, 지금은 조동건 선수가 공을 잡자마자 빠르게 골문을 한번 노려봤는데 네. 자, 안쪽 찔러봤습니다. 아, 지금 또 마지막 터치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0점 조절이 계속해서 조금은 아쉽게 빗나가고 있는 화성FC. 하지만 계속해서 공략해 들어갑니다. 왼쪽입니다. 낮게 뒤쪽에서 그대로 슈팅 찔러 네! 높게 떴습니다. 네, 지금은 크로스가 정확하게 올라왔는데 자, 이번에 왼쪽에서 전진성을 보여주고 있는 화성FC 박스 안쪽 들어갔는데요. 직접 들어가서 네! 잡아 올렸습니다. 정성훈 골키퍼. 네, 지금은 정성훈 골키퍼의 굉장히 좋은 선방이 한 차례 나왔는데 네, 쪽 치고 들어갑니다. 왼쪽에서의 공격. 자, 크로스 낮게 화성의 발에 걸렸습니다. 지금은 네 위치였죠. 네. 핸드볼 파울로 지금 페널티킥을 선언을 한 것 같거든요. 네. 자, 화성의 선수들이 의견을 좀 개진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 키커로도 김민규 선수가 나섰습니다. 자, 김민규는 준비하면서 0점 조준합니다. 그대로 맞습니다. 김진영 골키퍼 막아냅니다. 네, 오늘 양팀 골키퍼들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막아내네요. 자, 안쪽 그대로 침투해봤습니다만 벽이 단단합니다. 아, 페널티킥을 막았어요. 네, 김여국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방인데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양상 자체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자, 정말 예상치 못했습니다. 네. 아, 자, 앞전 장면에서 또 한 번의 충돌이 한 차례 있었죠. 자, 저 엄청난 세이브가 일단 한 차례 나왔습니다. 네, 와, 방금 장면은 놀랍네. 보고도 놀랍네요. 이거 네. 와. 보고 그냥 뭐 예상을 하고 띄운 것 같아요. 네, 몸을 바로 날려서 공을 쳐냈습니다. 김승호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좀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움직여지면서 공을 받아주는 움직임이 필요한데 그런 움직임이 많이 안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자, 주심 일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현재 스코어는 0-0으로 오늘 전반전 마무리가 됐어요. 네, 뭐 공격적인 의도를 가지고 나온 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양팀 모두 유효 슈팅 자체가 굉장히 적었거든요. 네. 결국에 양팀에게 모두 필요한 건 디테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무리도 이제 꼭 필요한 시점이 후반전에서는 계속 찾아올 텐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 양팀의 감독들이 이제 벤치에서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쉬고 이제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딱히 굴절됐습니다. 다시 한번 장영기 왼발로 올렸습니다. 네. 헤더 각도가 위로 떴습니다. 아, 지금은 굉장히 좋은 연계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네. 화성FC 돌진 전진성 네! 골대! 골대! 네. 아, 지금은 화성의 수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공격적으로 나오지만 수비도치 않고요. 자, 화성의 네, 이거 빼냈습니다. 빼냈어요. 자, 골키퍼가 1대1 찬스 들어갑니다. 네, 슛! 아, 네! 오른쪽! 아, 정지용 선수 지금 두 번이나 전방압박으로 공을 뺏어냈거든요. 네, 땅을 칩니다. 땅을 칩니다. 이거는 정말 디테일 제가 언급드리기 무섭게 이번에도 좀 아쉬웠습니다. 야, 정말 와, 이 장면 다시 보시죠. 아, 지금은 뒤쪽에서 수비수들이 워낙 빠르게 세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쏟아내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화성 왼발 크로스 네. 펴져갑니다. 헤더 맞지 않습니다. 아직은 안쪽 네. 한 번 더 지금은 또 한 번 했죠. 아, 지금 화성은 디테일을 지금 마지막에 계속 못 살리고 있거든요. 네. 아, 조동건 선수도 아, 오늘 진짜 마지막에 왜 이러냐 이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아,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이거는 오히려 지금 대전 수비진들끼리 엉키면서 이게 화성 쪽에 지금 기회 손이 들어갔고 크로스 네 넘자 네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갔어 네 대전이 이렇게 반전을 일으켰습니다 와 네 추가 시간에 대전이 이렇게 또 반전을 일으켜서 네 네 이렇게 골을 넣었습니다 방찬준 선수가 정말 선물을 안겨줍니다 네 오늘 대전 입장에선 가장 오늘 중요했던 게 유종혜미였거든요 네 아 유종혜미 제대로 거뒀고요 지금 두 경기 남은 시점인데 오늘 또 한 경기를 앞두고 또 이렇게 좋은 기세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양 팀의 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전과 화성FC 맞대결 스코어는 결국엔 1대0으로 대전이 승리합니다